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측백나무. 측백나무 중에서도 측백나무라고 하는 말 앞에 풀리카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요 풀리카타 측백. 풀리카타 측백이라고 하는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풀리카타 측백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측백나무하고 아주 비슷하죠. 비슷해서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요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풀리카타 측백하고 측백나무가 어떤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리카타 측백, 이것은 측백나무인데 서양 측백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리카타 측백은 미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서양 측백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이 서양 측백나무하고 똑같이 같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서양 측백나무는 북아메리카, 미국의 북동쪽하고 캐나다의 남동쪽, 그쪽이 원산지인데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 풀리카타 측백은 원산지가 미국의 서쪽, 태평양 쪽이죠. 미국의 서쪽하고 캐나다의 서쪽 지방, 그쪽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동서쪽으로 서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무의 모양이 길게 이렇게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풀리카타 측백인데, 서양 측백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둥그스름한 이러한 같은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살고 있는데, 한쪽은 대서양 쪽에 살고 있고, 요것은 서양 측백나무는 대서양 쪽에 살고 있고, 풀리카타 측백은 태평양 쪽에 살고 있는 나무다. 이런 차이가 있고, 요 나무는 또 키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풀리카타 측백은 보면은 키가 보면은 20m에서 50m까지 자라게 됩니다. 상당히 높게 자라죠. 키가 높게 자라서 마치 이렇게 전봇대처럼 쭉 올라가서 뾰족한 원뿔형의 이러한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최고 50m까지도 자란다 하는 것이 풀리카타 측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서양 측백은 그 키가 조금 덜 자랍니다. 덜 자라서 높이가 10에서 15m. 그래서 키가 많이 풀리카타 측백에 비해서 이 서양 측백은 15m밖에 안 되는 키가 작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한눈에 보더라도 서양 측백나무와 풀리카타 측백은 금방 나무의 모양으로 구별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무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서 풀리카타 측백하고 이 서양 측백은 꽃이 피는 모습이나 열매의 모습이나 꽃이 피는 모습이나 열매의 모습이나 잎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특징은 서양 측백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잎에 이렇게 샘점이 약간 흐릿하고, 잎에 이 요거, 그러니까 숨구멍줄이라고 하는, 요건 우리나라의 측백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는 이렇게 잎에 숨구멍줄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희미하게 보여서 이렇게 줄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요 숨구멍줄을 우리들은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합니다. 요 기자는 공기라는 뜻이고, 공자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숨을 쉬는 숨구멍줄이다. 사람으로 치면 코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요 콧구멍이 하나, 둘, 셋, 넷에서 여러 개가 모여서 줄을 이루고 있다 해서 숨구멍줄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측백나무인데, 서양 측백나무는 그 기공선이라고 하는 숨구멍줄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해서 잘 보이질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리카타 측백도 미국이 원산지이고, 그 숨구멍줄의 모양이 우리나라의 측백나무처럼 이렇게 흐릿하고 희미하고 흐릿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흐릿하고 희미하게 있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 요 플리카타 측백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측백나무 앞에 플리카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요 플리카타라고 하는 말은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요 플리카타라는 말은 바로 요 모양을 보고서 플리카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요 플리카타라는 말은 이렇게 요 모양이 마치 머리카락을 이렇게 따 놓은 것 같다 해서 머리카락을 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플리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리카타 측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잎이 머리카락을 따 놓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름을 플리카타 측백이라고 불렀는데, 요 플리카타 측백은 나무가 보면은 요 밑에 땅 근처에까지 잎이 이렇게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이 잎은 서양 측백나무와 마찬가지로 요 잎은 사슴들의 겨울철에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요 잎은 부드러우면서 향기가 좋죠. 향기가 좋고 영양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양도 많기 때문에 사슴들이 겨울에 식량이 없을 때이 잎을 먹고서 겨울에 식량 대용으로 이 잎을 먹고서 목숨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플리카타 측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하고 재미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 요 모습이죠. 요게 바로 잎인데, 요 잎을 보면은 이러한 잎이 있고 요 옆에 잎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잎이 또 있는데, 요렇게 있는 잎을 상하잎이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로 있는 이러한 잎을 상하잎이라고 하고, 요 옆에 있는 요 잎을 요두 개의 잎을 좌우잎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하잎은 위와 아래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요 잎은 요 잎보다가 좌우잎보다 길이가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플리카타 측백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요거죠. 요 동그란 물방울처럼 보이는 요것들이 잎마다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처럼 보이는 요것이 보입니다. 요것이 보이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샘점이라고 하죠. 샘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선점이라고 하는데, 선점이라고 하고 샘점이라고 하는데, 요 선자는 우리말로는 샘이라는 뜻이고, 요 샘이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는 우물. 그러니까 옹달샘 할때 바로 그 샘자입니다. 그래서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이 액체가 퐁퐁퐁퐁 솟아 올라온다. 그래서 요것을 샘점이라고 하는데, 요 샘점에 있는 요 동그란 요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요 속에 액체가 들어 있다. 액체가 들어 있는데, 요 액체는 아주 향기가 강합니다. 요게 향기가 있다고 했는데, 향기가 강합니다. 강한데, 요 향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요 향기는 파인애플의 향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의 향기가 나는 이러한 샘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 파인애플 향기가 나는 요것을 가지고 요 잎에서 기름을 추출할 수가 있죠. 기름을 추출해서 유용하게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그 비누 같은 데에 재료로 요 잎의 향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플리카타 측백인데, 이렇게 플리카타 측백은 샘점이 뚜렷한데, 거기에 비해서
같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서양 측백나무는 그 샘점이 이렇게 약간 흐릿하죠. 약간 흐릿하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측백나무는 그 샘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꽃이나 열매 모양은 다 플리카타 측백하고 서양 측백나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리카타 측백도 보면은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 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에 이렇게 양쪽으로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양 측백나무하고 플리카타 측백하고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측백나무는 그러한 씨앗에 날개가 없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서양 측백나무의 씨앗하고 플리카타 측백나무의 씨앗하고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는 씨앗의 모습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